2016 중국 갑조리그 18라운드입니다. 자, 지금 좌변에서 재미있는 모양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흑이 입구자로 두자 멍타이링 선수도 네. 똑같이 입구자로 탄력을 구했고요. 아, 재미있는 행마가 나왔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근데 글쎄요. 여기는 이제 압박감이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이 돌은 이미 이제 중앙으로 훨훨 날아갔는데요. 이제 최대한 강력하게 버틴 겁니다. 네. 근데 이 돌이 상당히 급소에 있는 돌에 와 있기 때문에 최철환 선수도 가장 강력한 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끊는 것과 치받는 수. 이제 치받는 수는 여기를 두고서 이제 혹으로 딱 나오는 순간 무거워지네요. 뭐 액마 자체가 백이 그다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귀 쪽만 놓고 본다면은 치받고 끊는 것이 이 귀 쪽에 좀 더 힘을 줄 것 같긴 한데요. 네, 여기가 약간 호구 모양이라서. 네. 근데 중앙으로는 어렵고요. 이렇게 두는 것 늘게 되면 역시 최철환 선수는 나올 겁니다. 네. 이때 응수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이제 중앙으로 통으로 씌우는 것이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 약점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까지 둬서 좀 약점을 하기에는 그냥 뭐 버리기만 해도 아, 네. 너무 크게 다치죠. 글쎄요. 멍타이링 선수의 이수 어땠을까요? 그 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수가 놓여지고 보니까 좋은 수 같아요. 네. 이게 똑같은 입구자라도 이 중앙 입구자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네. 같아요. 뭔가 중앙 쪽을 입구자로 이제 향하는 것은 뭔가 구차하게 좀 진출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실전처럼 최철환 선수의 입구자는 굉장히 힘을 비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백에 응수하기가 더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길을 보고 있었고요. 여기를 붙여서 젖힐 때 끊는 수를 보고 있었고요. 이 중앙 이런 거 끊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수였어요. 처음에 멍타이링 선수가 이렇게 한 칸으로 흑돌을 차단하고자 했을 때는 왠지 흑이 더 얇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놓여지고 보니까 백도 선택이 어렵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치받는 수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아. 그래도 뭐 좋은 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관성은 있네요. 네. 이 수가 제가 전혀 압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상당히 멀어요, 사실. 근데 놓여지고 보니까 사실은 이 수는 이렇게 두면 가볍게 이 중앙으로 진출이 됩니다. 이상한 데에 와 있어요, 사실. 그러나 네. 지금은 두 방이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유도를 네. 하는군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을 이 두 방으로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멍타이링 선수의 뜻은 지금 하게 되면 이 행마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탈출로는 여기겠죠. 근데 역시 이곳이 막혀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백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백도 반격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이유가 있네요. 네. 자, 지금 당장은 백도 행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흙을 압박하면서 행마를 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작전이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여기서도 계속 뭔가 젖혀가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느는 것은 좀 네. 힘이 없나요? 밀어서 전혀 압박이 안 돼요. 좀 쉽게 해주는 의미도 있겠고요. 뜻을 살린다면 젖혀야 되고요. 교환 하나만 하고요. 한 수로 이미 효과를 봤다 이 뜻인가요? 뭔가 교환 그 수로 인해서 봉쇄 같은 것이 되나요? 글쎄요. 이거 나왔을 때 봉쇄가 되나요? 이러고 왠지 이 형태에서는 일감은 날일자인데 조금 이 간격들이 넓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약간 뭐
손해는 절대 될 수 없는 수고요. 이 전투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날짜로 인해서 여기가 뭐 완벽하게 봉쇄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곳 갖다 붙이고 여기 나가게 되면 봉쇄가 안 돼요. 아, 반대쪽부터. 네. 일단은 느는 것보다는 그곳을 미는 것이 행마네요. 네, 흙도 받아줄 시간은 없는 거죠? 네, 못 받아주죠. 젖히거나 이렇게 받아야 되면 여기 한 칸 뛰게 되면 뭐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중앙 봉쇄는 당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한 칸 뛰어서 나가고 싶은 자리고요. 자, 이때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끊기는 양첩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을 언제 결행하느냐에 따라서 흙이 이 석점을 버릴 수도 있고요. 살리면서 득을 많이 본 다음에 이도를 오히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패를 통해서 다시 득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 거기까지 나와요? 이 형태상은 흙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은 아닌데요. 최철한 선수 생각은 뭐 그냥 이렇게 두면 이 석점을 이 석점은 커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더 둬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를 하나 더 두게 된다면 이 석점은 큰 자리예요. 왜냐하면 귀의 맛이 이제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확실하게 흙을 흙이 백을 제압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거든요. 탄력도 있고요. 글쎄요. 지금 독특한 행마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백은 늘겠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저는 석점을 살리고 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여기 석점은 못 버릴 것 같아요. 이 석점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네. 이 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 지키는 자세도 그 다음이 별로 없어요. 이건 한 점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젖혔을 때 이제는 뭐 이 석점을 버리는 것을 해야겠네요. 이런 거 통해서 패하면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패의 부담은 오히려 이제 백이 더 크겠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귀를 살고 이 석점을 버리는 방면. 그렇다면은 흙도 한 칸 뜨면 중앙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차단을 시켜줘서 잡히게 해주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 한 칸 이러고 계속 차단을 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요. 네. 이제 끊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늘어서요. 네. 최철하 선수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서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요. 두겠죠. 그럼 여기를 좀 뭐 두텁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곳을 뭐 찝는다든지 해서. 네. 아니면 뭐 여기를 먼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먼저 활용을 해서 득을 본 다음에 또 중앙도 또 두텁게 정리하고 이런 식의 계산이 최철한 선수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타이밍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귀를 먼저 하는 것인지 중앙을 먼저 하는 것인지. 아. 제 생각엔 귀가 아니네요. 중앙이 먼저네요. 최철한 선수 스타일은 차단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늘겠네요. 힘차죠? 네. 한 칸 뛰면 자, 이제 좌변에서 여기서 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최철한 선수는 이곳이 끊겨도 뭐 흙한테 크게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흙도 지금 당장 장문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한 칸으로 나오게 되면요, 끊을 수가 없죠.
축입니다. 자, 늘어두는 정도겠고요. 네. 자, 백토 한 칸을 뛰어나가야겠죠? 여기서가 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조금 흙도 어렵습니다. 잘만 처리한다면 최철환 선수의 이 작전이 감각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너무 어려운 네, 그런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뭔가 여기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집을 좀 지으면서 여기도 네. 정리를 하고 귀까지 둘수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죠. 예. 거기 젖혀가고요. 네. 일단 뛰게 되면 여기까지 늘게 되는 거 선수로 하게 되면 여기 집도 이제 상당히 확정가로 많이 불어난 겁니다. 기세상 백도 젖히게 되면 네. 끊겨서 단수 치는 것은 바로 잡히고요. 한 칸을 뛰어나와야 되는데 단수를 칠때못 나가게 됩니다. 잡히죠? 네, 이때 백이 나가지 않고 이 쌍립으로 끊으면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거이빵 아닌가요? 때림이 일단은 아파서요. 여기 네. 하나 더 둬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가 좋아서 요 그림은 뭐 흙이 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끊기는 것 때문에 한 칸을 띄었습니다. 원래 저런 형태는 호구되는 자리에 맞기 싫어서 흙도 하나 늘어두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이 입구자로 지키게 되면은 흙 석점 쪽으로 그렇죠. 백돌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열번지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돌이 오기 전에 여기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수가 있다면 이것은 좀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맨 나중에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바로 하네요. 결정을 네. 짓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역으로 두게 되면 진짜 네. 잘못 여기 건드렸다가 손 빼는 거 당해서 여기 맞는 순간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곳이 처리하는 것이 바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기사조차도 여기서 어떻게 처리돼야 될지 일단 일감으로는 잘 떠오르지가 않고요. 네.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해야 좋은 수를 둘수 있을까요? 저는 잘안 떠올라요, 이런 장면에서. 사석 작전인가요? 진짜 안 떠오르네요, 이 수는. 네. 근데 놓이고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여기를 결정을 안 시켜주는 거죠. 네. 백이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을 두어서 지켜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이런 데를 뭐 지켰다가는 여기 당하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요거 잡은 거죠. 예, 근데 여기 당했고요. 여기 정리됐고요. 네, 귀까지. 흑석점을 사석으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네. 활용을 한 건데요. 자, 백도 잘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힘든. 두 선수 모두 이제 이런 것은 네. 술기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두는 것은 술기를 안 하고서 둘 수는 없는 자리잖아요. 네. 네. 여기가 되면 확실히 이런 곳을 지켰을 때 여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만 둘수 있는 수입니다. 네, 근데 중앙 방면으로는 확실히 악수죠. 네. 이 호구 자리에 오게 되면
글쎄요, 중앙으로서는 뭐 혹이 나중에 밀어가게 돼도 여기 상당히 좀 모양이 좋아지고요. 점점 이 모양이 커지네요. 네. 결과적으로 전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이수는 물론 이제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교환 자체는 상당히 악수가 됐어요. 이 교환이 되면서 나중에 흙이 중앙 쪽으로 천원 자리를 두면은 거의 장문 형태 아닌가요? 여기요. 여기도 괜찮네요. 거의 빠져나오기 힘든 자세네요. 이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밖에 못 떴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이 돌로 인해서 이곳으로 다 잡으러 가게 되면 붙이는 것은 못 살아 있어서 흙의 모양이 촉촉수의 느낌이에요. 안될것 같고요. 네. 끊는 수는 늘어서 나갈 때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뭐 찬스가 안 나요.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안 나죠. 이렇게 되면 수가 안 나나요. 네. 네. 귀의 맛을 또 없애면서 변 쪽으로 가장 두텁게 보강을 했고요. 놓아지고 보니까 좋은 수네요. 탈출이 되나요? 탈출이 없는 것 같죠? 탈출 안 되면 뭐다 틀어막혀져 있는 거라면 네. 중앙이 말이 됩니까? 나가요. 근데 모양이 네. 뭐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뭐 나가도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은데요. 못 나가죠?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수만 더 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패요. 패 가능한가요? 엄청난 패를 내야 되는데요. 네. 백의 패감은 단 하나죠. 근데 이건 말이 안될것 같은데요. 흑의 패감이 뭐 이런 데도 있고 뭐못 견딜 것 같죠. 여기는 원체 요석이니까요. 네. 일단 멍타이링 선수가 위기네요. 지금 이형태는 최철원 선수가 네. 좋아요.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곳으로 나가는 것 한번 볼까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뭐 그냥 계속 틀어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몇 발자국 못 나가요. 그렇네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막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아,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철조를 내리거나 붙여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오는 것이 거의 좀 어려워요. 이 자체가 뭐 이런 데도 다 선수고 여기도 모양이 얇기 때문에요. 최철환 선수의 작전이 참 좋네요. 지금 보면 이수가 그냥 칼안 차단을, 띄고 여기 둔 네. 수가 정말 좋은 수 같아요. 차단을 유도를 하면서 멋진 사석 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잡아도 잡은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이 진행을 보면서 감각적으로는 뭔가 흙이 될것 같긴 한데요. 네. 그 모양을 만들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가장 좋은 형태를 실전에서 최철원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멍테리링 선수도 여기를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흙이 조금이라도 더 얇은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키우는 거 되죠? 뭐 여기는 뭐 석점만 안 잡히면 돼요. 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흙이 장문을 씌웠을 때 선수가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수를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 수가 흙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그렇다면 선수가 안 된다면 오히려 여기를 막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곳을 두어서 여기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긴 충분히 이제 가치를 다 한 겁니다. 네. 돌은 중앙에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아, 좁은 자리예요 정말. 여기 지금 뭐 이 다 집 남은 도대체 몇 집입니까? 집이 몇 손으로 난 거죠? 아무리 크게 들어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수죠. 그 수 교환 하나로 인해서 있게 되면 이 봉쇄는 사라졌습니다. 봉쇄 안 되죠. 네. 네. 자, 멍타이링 선수가 여기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다 집을 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침입을 하기에는 지금 모양이 너무 결정되지 않았나요? 침입하면 다 잡힐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최대한 이 나를자로 이제 가장 좀 받기 어렵게 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백도 사실은 넓기 때문에 잘 두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여기가 흙이 좀 막기가 애매하거든요. 계속 솔솔솔 나오게 되면 맛도 좀 나빠지고요. 가장 강력하게 두네요. 끊으면 여기까지 두나요? 지금 뭐 최철환 네. 선수 생각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수익기가 되지 않은 이상 선택하기 힘든 그런 수법인데 아니면 다시 이어서 둘 순 역시 최철환 선수 네.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조그맣게 깨주고 백이 살더라도 이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예 승부를 결정을 지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늘면 여기를 밀어서 이곳의 축과 두 점 잡는 것이 맛보기죠. 네. 백도 느는 것은 안 되고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보이지는 않네요. 자, 막는 수 한번 볼까요? 네. 뒀을 때 여기를 늘게 되면 마찬가지로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늘어서 네. 이곳의 축과 여기가 맞보기로서 백이 안 됩니다. 네. 아, 일단 백이 어렵습니다. 그 자리가 급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최철환 선수는 변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곳을 한 점을 잡아서요. 네. 네. 아, 잡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막고 둘 때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은 잡히게 됩니다. 근데 나가는 수를 선수로 하고서 이을 때 여기를 나가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더라도 얼마 못 나가요. 아. 선수로 흙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러면 흙이 잘 됐죠. 또 흙도를 차단당하고 산업으로 활용을 해서 중앙 쪽을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기세상 버티는 겁니다. 이 두 점을 잡고 여기를 막히는 것은 어차피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소의 자리를 멍타이링 선수도 갔고요. 혹도 101점 하변을 잡으면요? 여기를 잡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제 잡은 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끊기는 게 남아있고 여기를 나갔을 때도 그렇네요. 여기를 때릴 때 여기 약점이 있어서 여기 한 점 잡는 것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일단은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이어요. 그냥 끝내버리겠다는 결심이 쓴 것 같습니다. 용서가 없네요. 네. 그냥 여기는 어차피 연결도 안 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맛은 흙도 상당히 나빠요. 네. 근데 뭐 당장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잡히게 되죠. 여기 패도 남아 있고요. 네. 네, 일단 그 자리 둬야죠. 근데 바둑은 좀 어지러워 졌습니다.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런 식으로 뭐 한 칸 정도를 띄어서 일단은 여기 응수를 강요를 하겠죠.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아까처럼 나와서 끊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려워지는데요. 백도 차단을 노리고요. 조금 심각해집니다. 네. 최철환 선수도 타협 없이 강하게 맞받아 쳤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전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멍타이링 선수도 당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뭔가 여기 하나 돌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두고 이제 바로 물론 뭐 나가려고만 한다면 나갈 수는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부담이 커서요. 네. 또 패도 위에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나가긴 나가지네요. 흙도 공배가 차가지고. 그래도 한 칸 정도가 선수가 될 수 있으면 백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득이거든요. 우선 모양이 나쁘기 때문에 백도 이제 중앙 쪽으로 방금 보여주신 변화처럼 한 칸을 띄어서 좀 탄력을 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배를 메워가면서 흙의 뒷공배를 메워가면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네, 일단 중앙 패를 때려내야겠죠. 네. 네. 바둑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제 패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써야겠죠. 그런데 나와서요. 네. 만약에 여기 근데 여기 흙도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다고 해서 다음을 둔다고 해도 여기를 100%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일단 이었습니다. 중앙 때려내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은 여기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제 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백도 못할 거고요. 백은 그냥 이런 정도로 해결할 겁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흙이 회돌이를 당하는 순간 바둑은 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기세상은 여기 있지 않고 뭐 버티고 싶은데요. 집어서 여기 집으면 뭔가 있나요? 변 쪽으로 영향을 주나요? 뭔가 맛은 상당히 나쁩니다. 네. 여기가 뭐 이런 게 선수면요.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패 모양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바쁜 상황이라서 뭐 네. 받아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는 회돌이 당하면 안 됩니다. 다 잡혀도 그냥
그런 수가 있나요? 여기를 뭐 따내지도 않아요. 네. 그래도 우선은 한번 따내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패할 때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철원 선수는 뭐 여기를 이곳을 두었을 때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묘수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 최철원 선수가 참 국면을 보는 눈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저 같으면 그냥 여기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여기에만 몰두를 할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면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석점이 뭐 연타가 돼서 잡히더라도 여기를 연타로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실속은 흑이 다 차렸어요. 이런데 하변도 변도 채고요. 그렇고요. 여기 네. 다 잡으면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백은 집이 없어요. 중앙만 두터웠지. 네, 일단은 급소네요. 네. 좌변, 아까 이 최철환 선수의 날일자 행마도 그렇고, 오늘 대국 내용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득봤죠. 네. 근데 보통 저 형태에서는 백이 끊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은 수싸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에 둬서 여기 둘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수가 모자라죠. 자체로 4수고요. 패도 남아 있고요. 3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백도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은 수가 별로 없는데요. 네. 최철환 선수가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체의 말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부담은 좀 사라졌어요. 아, 네. 아까는 흙의 변도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패 부담이 확실히 줄었네요. 이제는 여기에 걸려진 중앙 패 공방을 네. 좀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꼬부려서. 막아서 압박하게, 또 때려요. 예. 거의 막는 거는 때리는 거 정도는 선수가 되는 자리죠. 네. 여기 때려져 있으면 너무 괴로운데요? 흙은 다 살아있고 집도 차지한 상태에서 백만 여기가 떠 있는 상태가 됐네요.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즐겁습니다, 바둑이. 예. 네. 자, 이렇게 돌이 하나씩 놓여지니까 이 좌귀에서도 흑의 팩감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맛이 나쁘고요. 네. 여기는 지금 그냥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도 방비가 됐어요. 계속 뭔가 최철환 선수는 집으로 득을 보는 수를 두면서 지금 패도 하고 있고요. 바둑이 상당히 좀 최철환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최철환 선수 판 전체를 바라보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철환 선수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전투 어떻게 정리가 될지 2부에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중국 갑조리그 18라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라운드에 한국 선수 5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자, 이동훈 선수와 허재 선수의 대결은 14일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 최철환, 박정환, 그리고 강도윤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중계판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판 각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뭐 김지석 선수는 지금 오늘 누구랑 대국을 하고 있죠? 허베이의 샤청쿤 선수와 그렇죠.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강동윤 선수는 후리안 네. 선수하고 김지석 선수 팀하고 강동윤 선수 팀이 같이 붙었고요. 네. 이제 두 선수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팀에서 좀 약한 선수들하고 좀 오늘은 대결을 했네요. 네. 네, 자, 우리
한국 선수 김지석 선수, 강동윤 선수의 승리 소식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먼저 중계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최철원 선수는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철원 선수가 이 중앙 전투를 상당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좀 한수 위의 기량을 지금 보여주면서 지금 형세는 상당히 좋은 상태고요. 지금 박정원 선수, 미이팅 선수는 오전 수순으로 본다면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바둑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긴 바둑 예상이 되는데요. 자, 박정원 선수와 미이팅 선수의 대결 오전 대북 수순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자, 박정원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제 높게 둬서 오늘도 좀 박정원 선수가 새로운 포석을 좀 초반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 손을 돌려서 이곳이 좀 더 급하죠. 여기가 확실한 그 형태는 아니지만 이곳은 나중에 처리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을 삼삼을 두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백도 이곳을 두어서 여기까지 정석의 완료 형태입니다. 네. 백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미이팅 선수가 이곳을 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형태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포석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두고 난 다음에 발이 상당히 빠르죠. 네. 여기는 뭐 움직여도 견디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바로 박정원 선수도 이곳을 나와 끊어서 응징을 했고요. 자, 일단은 기세로서 백도 중앙 쪽으로 계속 돌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준동하는 맛이 있는데요. 당장 하지 않고 좀 가볍게 박정원 선수가 처리를 했고요. 미팅 선수도 지켜서 네, 오히려 전장이 이곳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곳을 잇고 여기까지 있는 것 예상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잇고 갑자기 이곳을 들여다봐서 백의 반발을 오히려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 이어줄 기분은 안 나요. 그래서 네. 당연히 치받아서 반발을 하고요. 자, 그러자 전장은 다시 하변으로 네. 옮겨지게 되었고요. 일단은 여기는 흙이 상당히 악수교환이라서요. 네. 백의 뚫는 자세가 좋거든요. 박정원 선수도 공격을 갖고요. 자, 일단은 막는 자세는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박정원 선수가 봉쇄의 모습을 취한 형태였고요. 한 칸을 뛰자 이곳을 중앙을 젖힌 장면까지가 오전의 순이었습니다. 네. 자, 하변 접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박정원 선수가 이 하변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갈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하변 전투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근데 지금은 저도 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겠어요. 지금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정원 선수의 선택 궁금한데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곳을 또 먼저 가요. 네, 선수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기세상은 끊어야 가볍게 이렇게 냉정한 게 있어요? 네. 여기 끊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나요? 뭐 안정적인 수법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중앙은 뚫고 나왔고요. 정말 냉정한 판단이네요. 여기는 이제 젖히는 수는 사라졌어요. 이곳으로 뚫는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는 흙은 이런 곳을 또 오히려 붙여서 이렇게 나와서 귀를 좀 지키면서 계속 압박을 좀 노리고 있죠. 우리 그리고 이 형태 자체는 자체로도 약간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사활이 걸려 있나요? 네.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붙여서 이 흐름은 괜찮은데요? 계속 전체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천천히 압박을 하고 있군요. 박정원 선수의 여기를 끊지 않은 판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끊게 되면 흑돌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를 끊지 않고 오히려 생각에 전환을 해서 오히려 중앙을 탈출을 하게 해준 다음에 행마하는 것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생각이 트여 있지 않고는 결행할 수 없는 수법입니다. 사실 보는 건 쉬워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장면인 거죠. 흐름이 좋은데요. 자신의 돌을 두텁게 정비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두텁게 된다면 흑이 이 전투를 할 때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패를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이 두터움의 효과입니다. 최대한 버티네요. 거기까지 버티나요? 하변도를 돌보지 않고 보통은 여기 늘어주고 막는데 이 변화 자체가 미팅 선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붙였어요. 여기 끊는 약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괜찮은 건가요? 백은? 바로 끊어가죠? 네. 하변의 백돌이 이 백대마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두는데요. 축이죠. 이 돌에 걸리죠. 네, 축이에요. 그러면 이현 좀 빵 때리면 두터운 거 아닙니까?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 늘면 물론 이렇게 이어서 이 그림은 이제 축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귀를 두게 되면 귀도 큰데요. 자, 일단 입고서 한 점, 네, 그렇게 두네요. 이 축으로 잡히는 변화는 흙이 두터워요. 물론 귀에서는 백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 우변도 약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귀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흙이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 듣게 되면 여기가 자체로 못 살아 있어요.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바둑이 순식간에 백이 열버졌습니다. 미팅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전개를 했는데 발빠르다는 것은 좀 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터워요. 네. 자, 여기는 보시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고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입고서 끊게 되면 오히려 백이 다 잡힙니다. 네. 그래서 흙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변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양곤마 형태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도 중앙으로 뭐 이런 정도로만 나가도 네. 계속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 이 한 점은 점점 고립이 되겠죠? 그리고 귀에서 좀 일단 처리를 안 하네요. 여기 뭐 건드려주질 않네요. 네. 깔끔하게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흙도
교환을 할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이 핵마 자체가 여기를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여기가 점점 약해지니까요. 베개돌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변 돌을 진출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변의 돌이 약해지고 있는데 자, 여기는 젖혀가야죠. 이렇게 내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두기는 싫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왠지 급소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세상은 뭐 젖히고 싶어요. 네. 아. 끊길까 봐 그랬나요? 진짜 끊길까 봐 그랬나 보네요. 이 드는 것은 일단 모양이 안 좋고요. 젖히는 것은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네. 박정원 선수 판단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곳을 결정 지어놓으면 여기 안형이 좀 생기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이곳을 눌러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 안형을 오히려 파워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전체를 좀 계속 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히려 계속 백돌을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악수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아예 안 건드려주고 우변부터 네.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있네요. 약점을 좀 보는 건가요? 늘게 되면 여기는 이 형태로만 보면 이수가 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악수예요. 왜냐하면 백이 역으로 이곳을 젖히고 흙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안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수는 두 점을 살렸지만 네. 늘게 되면 안형을 오히려 둬서 없애버린 결과입니다. 중앙 쪽으로는 악수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늘게 되면 여기 건너붙이는 맛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위팅 선수도 계속 공격만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노리고 있네요. 네. 돌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오게 되면 이수가 강력해집니다. 네. 보통 저렇게 한 칸 한 칸 나란히 띄워져 있는 형태는 끼우는 차단되는 약점을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0% 확실치가 않아서요. 아, 네. 만약에 여기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도서 잡혀 있는 거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박종원 선수가 먼저 귀를 선수를 다 교환을 해놓는 것은 어떤가요? 근데 선수를 하는 방법이요. 네. 여기는 확실한 선수가 안 되거든요. 아,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요. 선수예요. 그럼 여기 귀를 먼저 두더라도 잡을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이곳을 교환하는 것은요. 이곳을 찔렀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교환되면 이것도 백이 다음에 여기 두게 되면 이 형태 자체가 여기 아래만 선수가 되어 있으면 잡을 수가 없는 돌이거든요. 아,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느는 거 정도만 여기가 확실하게 선수가 되면 좋은데요. 이 교환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자, 먼저 웅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네. 잡혔어요.
선수가 안 되죠. 네. 백은 여긴 어쩔 수 없이 뚫어야 되는데요. 이 교환이 됐다고 봤을 때 이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놓는 것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환은 선수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한 수 더 둬야 되면 여기가 이제 확실한 선수라는 거죠. 안 두면 이런 식으로 집어서. 아. 전체가 좀 걸리죠. 네. 또 여기를 지금 안 둬요. 어. 아, 흑이 대단하네요. 차단하기 이전에 먼저. 아, 요 귀를 안 둬요. 하긴 여기 늘게 되면 여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같이 열버지죠. 여기까지요. 아, 네. 일단은 타이밍상은 버틸 시기라고 봤던 것 같아요. 미팅 선수가 여기까지 일일이 다 받아주고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거죠. 어, 바꿔치기인가요? 귀가 일단 뭐 엄청납니다. 자, 귀는 확실하게 백이 잡힌 거죠. 패 맛도 없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면 늘어서요. 네.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도 늘어져서 여기는 다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선수한 집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선수할 수비 안 나죠. 뭐 이수로 인해서 한 집이 안 납니다. 네. 여기 선수한 집 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잡혔고요. 자, 중앙은 어떤 건가요? 배 흙이 아직 준동하는 맛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잡혔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는 흙도 살리고 싶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나가야 될 겁니다. 여기 잡히면 자체로 커요. 근데 안 두네요. 아,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렇게 둬도 네. 어, 여기가 글쎄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서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통으로 끊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를 여차하면 버려도 괜찮다라는 판단이네요. 귀를 잡았으니까요. 네. 백돌은 확실하게 잡혔고 중앙은 아직도 이 백의 한 수가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연스럽게 이곳을 나오네요. 네. 밀어주면 어, 이때는 뭐 이런 식으로 씌워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합니다. 박정원 선수가 일단 밀어왔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가만히 늘어주느냐 아니면 모양상으로는 여기까지도 이 형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가능만 하면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느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렇게 밀었을 때 물론 여기도 맛이 나쁘네요. 한 수를 둬도 아직도 맛이 나쁜가요?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냥 늘 것이고요. 이 수가 되기만 한다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가네요. 형태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네. 네, 여기가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늘면 어차피 선수하고 여기 받아야 되죠. 아, 요 형태는 또 만만치 않나요. 물론 살려나가는 수가 있는데 살려나가는 자세가 흙도 그렇게 좋은 형태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뭔가 억지로 비집고 이렇게 나가는 듯한 그런 네. 모양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닌데요. 미팅 선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곳은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맞겠고요. 네. 자, 끊었을 때 끊었을 때 어렵네요. 기세의 한 수. 네, 차단은 당연해 보이고요.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단수치네요. 나갔을 때 여기를 한번 밀어볼 수도 있겠어요. 여기를 끊겨도 이으면 다음에 여기를 응수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아, 백도 그 전에 이 후구를 쳐놓는 교환을 할 수가 없나요? 여기요? 네. 여기 안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아. 이제는 뭐 이어도요. 여기 네. 뭐 귀가 거의 잡힌 상태라서요. 시간이 없나요? 네. 네. 자, 여기서 아예 여기를 뭐 끊어버리는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젖힐 때 밀고 나가게 되면 아, 확실하게 했네요. 확실하게 두네요.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쓸 때 여기서 가장 좋으면 여기를 선수하게 되면 이 석점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변화를 봐야 돼요. 네. 여기서는 백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흑은 이것을 단수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끼웁니다. 그때 백은 아예 응수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기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것을 버리는 것은 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빵 때리고요. 받아야 되죠. 덩치가 약간 더 커졌는데 근데 이런 데 들여다보고 해서 여기를 통으로 잡는 거죠. 네. 생각해볼 수 있는 작전입니다. 흙의 선택이 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선택권이 더 많다는 것은 싸움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거기를 묘한 네. 타이밍에 역시 미팅 선수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뭐죠 그게? 이 되는 수예요? 항상 여기를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하고서 변진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변신을 하려고 하나요? 이으면 네. 어차피 여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되고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어서 이제는 뭐 여기랑 여기가 맞복인데요.
그러면 미팅 선수 생각은 여기를 넣을 때 여기를 끊겠다라는 뜻이겠네요. 이으면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점과 여기를 맛보기로 해서 아예 다 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를 두면 때려서요. 이 그림은 이제 여기 다 살아왔죠. 그러면 흙도 그냥 이어야 될까요? 생각보다 날카로운 수였나 보네요. 네. 자, 이 그림은 이곳을 끊으면 있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끊게 되면 이 석점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백도 지금은 이곳으로 끊을 수는 없고요. 반대쪽으로 끊나요? 이곳을 끊고 뭐 이런 식. 그러면 다 살아가긴 했어요. 네. 자, 선수는 흙이 뽑을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끊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처럼 반대로 끊고 백석점을 사석으로 이용해서 백이 선수를 뽑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석점이 네. 커요. 아. 네. 여기 백은 뭐 다 살아갔지만 여기도 깔끔해서요. 여기를 뭐 전부 다 집을 짓기에는 이 폐맛도 있고요. 지금 이 이미 들어간 흙의 실리도 돋보이고요. 네. 교환을 하지 않고 이었습니다. 조금 미묘한 자리긴 한데요. 여기를 이으면 지금 끊고 이은 거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를 끊지 않고 이제 다른 데를 둘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이미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백은 굳이 중앙 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끊는 것을 응징한다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 석점을 살립니다. 아. 그러면 여기를 뚫을 수는 없거든요. 끊는 약점이 있어서. 네. 이 자체로 여기 전체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괜찮네요. 여기 못 이을 것 같아요. 아예 글로 이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거는 두 선수의 머리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여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잡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여기는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자, 백도 여기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뚫나요? 아, 지금은 안 되죠. 아, 여기 뚫리죠.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지금도 여기를 이어서 버티는 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네. 교환하면요. 이제는 모양이 네. 결정이 됐나요? 정리를 놓고 두 선수의 머리 싸움이 대단한데요. 자, 여기서 정리를 짓고 박정환 선수는 어디로 향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